그 사람의 이렇게 나이에도 방향이 있어요. 그래서 어느 곳이다라고는 이제 얘기는 못해. 그러나 X는 안 된다는 거. 2021년도 해방하는 띠분들로 쥐띠 호랑이 띠분들 말씀하시죠. 네네.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침실에 두면 정말 좋은 물건이 있을까요? 아, 솔직히 그런 건 모르겠고요. 안 좋은 건 있어요. 안 좋은 게 뭐냐면 네. 우리가 이렇게 외출하고 왔을 적에 옷 있죠. 네. 옷 입었던 옷들 걸어두는 거 안방에다가. 사람들이 그러잖아요. 아니 외출했다가 왔는데 옷을 걸어두는데 어때서?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나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우리가 이제 만남을 갖고 오고 안 가는 곳이 없잖아, 그죠? 우리가 그러다 보면 이제 안 좋은 것들이 이렇게 이제 묻어둘 수가 있거든. 그 다음에 머리맡에다가 물건들 갖다 놓는 건 아주 안 좋아요. 옛날에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. 머리맡에다가 물건을 두면은 꿈자리가 사납다. 헛된 말씀 아니거든요. 그래서 머리맡에는 아무것도 안 두는 게 좋다. 핸드폰도 머리맡에보다는 옆쪽에다가. 자는 방향. 또한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이제 일단은 이제 안 되는 곳. 네. 북쪽. 머리맡을 가면 안 되는 거. 네. 누구나 아실 거예요. 왜 그런지는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서쪽이 안 됩니다. 남쪽이 안 됩니다. 동쪽이 안 됩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이렇게 나이에도 그게 이렇게 방향이 있어요. 그래서 어느 곳이다라고는 이제 얘기는 못 해. 그러나 북은 안 된다는 거. 평상시 숙면을 할 때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뭐 향을 피운다거나 아니면 초를 키거나 글쎄 그런 것들은 선생님이 보셨을 때 어떤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. 솔직히 우리 이렇게 무속인들도 이렇게 초키는 게 굉장히 안 좋아요. 우리한테도 이거보다는 그냥 이렇게 깨끗하게 씻고 그냥 뭐 이렇게 자는 게 안 낫나?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렇게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 가지각색이니까. 아 어려워 죽겠네. 왜 이렇게 안 되고 지나 이렇게 말이 안 나오지? 말이요? 잘하고 계시네. 아니야. 아니에요? 아 내 스타일 아니야. 선생님 지금 원하시는 말씀 나는 확확확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확확하게 아니고 이거 아니면 어떡하지 이래 되는 거 사람이. 지금 왜 이렇게 갑자기 그러니까. 아니 그러니까 얘는 또 어차피 끌어낼 거니까. 그렇죠.